저와 함께 두산베어스를 응원하고 계시는 두산베어스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가수 케이윌입니다. 일단 뭐 인터뷰 요청이 와서 되게 좀 놀랬고요. 제가 두산베어스 팬이긴 하지만 이렇게 팬북에까지 나올 그 정도가 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되게 기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네, 응하게 됐습니다. 뭐 일단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되게 좋아했고요. 2001년에 두산베어스가 우승을 할 때 한국 시리즈를 경기장에서 접하고 허슬두의 매력에 진짜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빠져들게 된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매일 타율이랑 그 뭐 홈런 개수 정도는 그냥 외우고 다닐 것 같아요. 직접 봤을 때 와 정말 재밌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돼서 저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갔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게 되고 경기도 보게 되면서 말 그대로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뭐 허슬두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것 같진 않고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야구는 TV로 보는 거랑 경기장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정말 다르잖아요. 아, 직접 가서 현장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시즌 중에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짬이 될 때마다 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나름. 지금 두산베어스에서 친한 선수는 아주 느림의 미학 유희관 선수랑 좀 10분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냥 그 간이 크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긴장 많이 안 하고. 근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그런 거를 좀 과하게 표출하지 않는. 되게 늘 보면은 경기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친한 동생으로서도 그렇고 늘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 2017년 그 경기를 제가 보러 갔었는데 저희가 지고 있는데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맨께서 앞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저를 찍으셔서 너무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녹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경기를 딱 지는 상황인데 제 얼굴을 잡아갖고 너무 민망하고 일순간에 승료해서 패배 아이콘이 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아쉬웠죠. 제가 화면에 나가고 나서 6점을 잡아서 아 이대로 8-7로 역전해서 이기면 나는 진짜 승리 아이콘이 된다. 심지어 케네디인데 막 이런 기대를 안고 봤는데 애석하게 졌던 경기가 뭐 당연히 지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직관을 갔을 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했던 경기는 근처에 그때 그 공연 스케줄이 주경기장에서 있었어서 그때 리허설을 마치고 되게 크게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현장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가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경기를 잡아서 연장 가서 역전해서 이겼어요. 그게 뭐랄까 그냥 전혀 기대 안 하고 갔다가 정말 재밌었던 경기 그 기억이 나죠. 글쎄요 시구는 나름의 흑역사기 때문에 뭔가 다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애국가는 몇 차례를 했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해본 적이 없어서 한국 시리즈 때 그거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꼭 그런 경기가 저한테 왔으면 좋겠네요. 아 제일 좋았던 장면은 현장에 있었을 땐 아무래도 아버지랑 같이 그 2016년 우승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서 되게 뭉클했던 건 그 2015년 우승할 때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고 있었는데 우승을 눈앞에 두고 오재원 선수가 되게 좋아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게 뭐랄까 보면서 와,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뤄내는구나 하면서 되게 뭉클했던 기억이 나고 제일 슬펐을 때는 삼성 라이온스의 한국 시리즈 3-1로 이기고 있다가 4-3으로 시리즈가 뒤집혀서 패한 경기를 그때 제가 보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뭔가 좀 뭐 팬심이랄까? 좀 다져지는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한국 시리즈에서 번번이 그 우승 앞에서 그 좌절했던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막 간절하게 응원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좀 아쉽지만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가 좀 생각이 나요. 물론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부담감도 분명히 있고 아마 선수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담감을 저는 무대에서 드러내면 안 되고 선수들은 또 그라운드에서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팬들의 기대감에 있어서
부담을 받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를 좀 행복하게 느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게 또 확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서 그럴 때 되게 좀 기분이 좋고 좀 뿌듯해지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뭐 부담감과 뿌듯함 거의 동시에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아마 다른 팬분들이나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어쩌면 두산베어스의 플레이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는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뭐 하나가 되게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질 것 같지 않은 느낌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최근에 박건우 선수처럼 또 어떤 새로운 스타가 또 등장을 할 것이냐. 아마 저 말고 다른 두산 팬분들도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좋은 성적을 올해도 예년 못지않게 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을에 가서 이번엔 우승을 또 재탈환하자 뭐 이런 기대 하고 있습니다. 요런 공약을 걸겠습니다. 우승을 한다면 그 우승한 경기에 직접 가서 응원단상에 올라가서 제가 미니 콘서트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네. 저한테 야구는 뭐 확실한 건 스포츠 그 이상인 것 같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또 계속 야구는 매년 함께하게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내가 노래를 못하게 되면 이 가수라는 직업을 그만두게 되면 난 뭐하고 살지? 라는 생각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글쎄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구 보면 되니까 겨울에 뭐하지만 생각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스포츠 이상의 어떤 감동이 있는 제 삶의 일부분인 정규 4집 앨범 파트2를 열심히 마무리를 해서 봄에는 들려드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는 다른 형식의 공연이라든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노래하면서 연말에 또 올해와 같은 콘서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베어스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올 한 해도 두산 베어스의 선전과 선전 그 이상의 성적을 기대합니다. 올해도 진짜 재밌는 경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뭐랄까 예기치 않은 경기를 참 많이 하는 팀이잖아요. 이게 아쉽게 질 때도 그렇게 지는 경우가 많고 이길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두산 경기는 늘 좀 재밌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그런 재밌는 경기 선수들이 아프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고 시즌 끝까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목소리를 모아서 두산 베어스의 2018년 우승을 응원하도록 합시다. 화이팅!